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일요일 오전 11시 50분입니다. 언젠가 내가 예고했듯이 이번에는 인도의 신 타고르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빈드라나트 타고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타고르의 모습인데요. 여기 보면 수염이 길게 길렀죠. 무슨 이 도인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도 사람을 아시잖아요. 인도 사람이 이 피부가 검습니다. 까무잡잡하죠. 그래서 1913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1913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았는데 이게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받은 겁니다. 아시아인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입니다. 그는 1861년 5월 7일에 태어났고 영국령 인도제국 서벵골주 콜카타에서 태어났습니다. 영국령, 이때는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영국의 식민지 시절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망은 1941년 8월 7일 80세로 사망한 거죠. 사망은 지는 영국령 인도제국 서벵골주 콜카타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어난 곳과 똑같은 고향에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제국 국적은 물론 인도죠. 키는 175cm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학력은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그러니까 런던 종합대학교에서 법학 학사를 받았다. 캘커타 대학교, 캘커타라는 거는 인도의 대학입니다. 캘커타 대학교에서 벵골 문학을 전공해서 문학 학사를 받았다. 그리고 캘커타에서 또 철학을 전공했다. 그러니까 철학과 문학과 법학 세 가지 학문을 전공한 거죠. 시인, 소설가, 극작가, 수필가, 화가, 철학자, 작곡가, 작사가, 교육자. 종교는 힌두교입니다. 이 인도 불교가 오늘날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인도는 말이죠. 불교 신자는 아주 소수고 대부분 이 힌두교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서명을 이렇게 했네요. 그 봅시다. 인도의 신입니다. 잠깐만요. 내가 꼭 얘기할 때면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서 1861년 5월 7일 인도 벵골주 캘커타의 저명한 브라만 가문에서 태어났다. 이 여러분 브라만 가문이라는 건 인도에서 최상의 가문이죠. 최고의 귀족 가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벌써 이 학력을 보십시오. 대학에서 캘커타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또 문학도 전공했고 런던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이렇게 대학을 다녔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영국에 유학까지 할 정도면은 그때 당시 인도 사람들은요. 인도의 백성들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지금도 인도가 여러분들 인도의 그 하층민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삽니까? 지금도 그런데 이때의 인도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그 하층민들은 정말 그 막된 얘기로다가 똥을 아주 매대기를 치고 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이 하는 저속한 표현으로는 그런 겁니다. 똥으로 매대기를 치고 사는 데가 인도입니다. 그렇게 천민들은 그렇게 비참하게 살던 시대에 이 타고르는 영국에 유학까지 갈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그 인도의 최상급 가문입니까? 예, 당연하죠. 그의 조부는 19세기 초에 영국 동인도 회사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으며 부친 데벤드 라나트 타고르는 힌두교의 개혁에 관심을 두고 마르시라는 호칭까지 얻은 인물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국의 명문 대학이자 칸디가 졸업한 런던대학교 그룹 소속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법을 전공했으나 중퇴했다. 벵골문의 붕의 중심이었던 집안 분위기 탓에 8살 때부터 벵골어로 시를 썼고 16살 때는 첫 시집 들꽃을 냈다. 초기 작품은 유미적이었으나 갈수록 현실적이고 종교적인 색채가 강해졌다. 교육 및 독립운동에도 힘을 쏟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타고는 말이죠. 8살 때부터 시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서부터 시를 썼다. 그때 벵골로로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시집을 낸 것은 16살 때 이제 들꽃이라는 시를 낸 게 그 처음으로 시집을 낸 거다. 그래서 초기 작품은 뭐 정치 뭐 사회 이런 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순수한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그런 유미적인 시각으로 시를 썼는데 갈수록 이제 현실적이고 현실에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종교적이고 이런 시를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타고르가 낸 기탄잘리라는 시가 있는데 기탄잘리라는 시집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탄잘리라는 게 번역을 하면 무슨 뜻인 거 아니 신께 바치는 노래라는 뜻을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신께 바치는 노래. 1913년 노벨문학상을 받았는데 이 기탄잘리로 인해 가지고 1913년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이름 이겁니다. 이 기탄잘리라는 시집을 출판해 가지고 이 시집으로 인해 가지고 1913년 노벨문학상을 아시아인 최초로 받은 겁니다. 이는 아시아인 최초의 노벨상 수상 기록이다. 이는 직접 수상한 노벨문학상 부문을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인 최초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거는 그 전체 노벨상 기록에도 최초고 전체 노벨상 기록이 아니라 문학상 노벨 문학상 그 부문으로 봐도 이게 최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과의 관계 이 타고르는 말이죠. 한국에 관한 굉장히 한국을 찬사하는 글을 그런 시를 썼습니다. 이 타고르는 한국을 소재로 한 시 동방의 등불을 남겼다. 동방의 등불은 1929년 타고르가 일본에 들렀을 때 동아일보 기자가 한국 방문을 요청하자 이에 응하지 못함을 미안하게 여겨 그 대신 동아일보 기자에게 전해준 짧은 시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1929년이면은 여러분들 1929년이면은 일제강점기 시절입니다. 그때 대한민국 시절이 아니었죠. 그러게 일제강점기 시절에 동아일보에 근무하는 기자가 일본으로 가가지고 그때 일본에 방문 중이던 타고르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고르를 만나가지고 한국에 좀 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 타고르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국은 가지 못한다 미안하다 하면서 이런 시를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를 그 동아일보 기자한테 써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가 이제 1929년 4월 2일 동아일보 기사에 수록이 된 겁니다. 읽어봅시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촉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한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이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원래 그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절에 빛나던 등불인 조선 그 등불은 지금은 그 일본 식민지라 등불이 지금 꺼져 있는 거지만 언젠가 독립을 해서 다시 그 등불이 켜지는 날에는 동방을 비추는 밝은 등불이 되리라 이런 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야 혹자는 이런 그 뭐야 타고르의 시를 보고 읽어보고 야 이 타고르가 이 어쩌면 이게 미래를 예언하는 시를 쓴 것이 아닌가? 한국이 동방의 등불이 된대. 그러면 뭐 진짜 남북한이 통일이 되고 그래서 국력이 강해지고 그래서 동방의 등불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읽어본 말이죠. 그렇게 지나치게 여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타고르가 어떤 선견 지명적인 그런 그 기분이 들어가지고 앞날을 내다보는 그런 예언적인 기분에서 쓴 시가 아니고 동아일보고 기자가 이렇게 일본에 와가지고 자기를 만나면서 한국에 와달라. 그러니까 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미안함을 표시하면서 한마디로 이거는 그 덕담 수준의 시를 써줬다는 겁니다. 덕담 수준으로 덕담하는 그런 차원으로 써준 시니까 여기에 너무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지나친 예언자적 뭐 선견 지명이 담겨 있다 뭐 이렇게까지 그 깊은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보다 더 긴 버전으로 돌아다니는 시는 누군가가 타고르의 다른 작품인 기탄잘레 35의 글을 글귀를 짜집게 이어보시고 마지막엔 출처도 알 수 없는 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라는 문구가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는 짧잖아요. 이 시가 짤막한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훨씬 긴 문구의 시가 돌아다니는 겁니다.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 타고르가 썼다기보다는 타고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제 타고르의 시집 기탄잘리 35를 인용을 해가지고 일부의 글귀를 여기다 짜집게서 붙인 거에 불과하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짤막한 글이 원래 타고르가 쓴 시라는 거죠. 타고르의 또 다른 작품인 패자의 노래는 최남선의 요청에 따라 쓴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이전에 타고르 자신이 번역해서 미국에서 발간한 시집인 책화집에 실린 것을 그냥 보낸 것이다. 최남선이 이를 타고르가 한국을 위해 쓴 창작물로 오해한 것. 거기다 문구도 원문과 비교하면 오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 위의 시들로 인해 한국을 우대한 인물로 국내에 알려져 있지만 실은 일본의 문화에 매료된 자포네스트크적 기질의 인물로 일본은 시심을 자아내는 나라라든지 일본은 아시아의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우리는 이해 뜨는 나라에 감사한다라든지 하는 말을 하며 일본을 다섯 차례 방문하고 러일 전쟁에 일본을 숭상하는 시를 써 기고하기도 했으며 군국주의를 밀어붙이던 일본의 우위검을 도야마 미스루와도 친분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래서 이런 한국을 칭송하는 이런 글을 썼다고 해가지고 이 타고르를 친언적인 이런 인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아껴도 얘기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덕담하는 차원에서 써준 거니까 실제 타고르는 친언적인 인물이 아니고 일본을 가깝게 보는 친일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이었다 이런 얘기죠. 다만 일본에서의 강연에서 이 나라는 물질적으로는 진보했지만 정신적으로는 퇴보하고 있다라고 하거나 일본이 인도에도 야심을 품고 있는 듯하다. 굶주린 그들은 지금 조선을 잠시 가고 중국을 물어뜯고 있다라고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기도 했다. 오히려 일본은 정신면에 많이 낙후되었다고 비판하여 극우 일본인들에게 크게 미움을 사기도 했다. 그가 중시한 건 바로 마음과 정신이었다. 어쨌든 타고르에게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한참 관심 없는 국가였다. 하지만 그 시절 고립무원의 처지에 있던 조선의 지식인들에게는 이 정도도 감지덕지한 수준이었다. 어찌됐든 타고르는 이렇게 한국을 위해서 시도 써주긴 했지만 어쨌든 타고르는 한국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방탄소년단이 서아프리카나 남아시아의 잘 알지도 못하는 약소국에서 팬이라고 계속 연락해오니 그 나라의 팬들을 위해 짧은 영상 하나 만들어준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본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 나라의 팬들에게는 매우 대단하게 생각되는 일이었을 것이니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감안하고 왜 그 시절에 타고르 열풍이 일었는지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껴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게 어떤 그 타고르의 그 선견 지명이 담긴 예언자적 시가 아니고 그냥 그 덕담 차원에서 써준 시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위에 최인훈의 소설 광장에서 주인공 이명준이 그토록 찾던 중립국으로 가는 배 이름인 타고르호로 언급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타고르의 고향은 지금 미 인도 영토인 소벵굴 콜카타이고 힌두교도임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인들에게는 타고르는 독립 영웅인 봉고본두 셰이크 무지부르 라우만 다음가는 국가의 상징이다. 사실 종교만 힌두교와 이슬람교로 다를 뿐 타고르도 벵골인이고 그가 벵골로로 수많은 문학 작품을 남겼으며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기 때문. 그리고 타고르는 가문이 소유한 토지를 관리하는 일로 12여 년간 현재의 방글라데시 쿨라주에서 살았었다. 여기서도 작품을 상당히 많이 썼는데 타고르에게 노벨상의 영광을 안겨준 기탄잘리가 이곳에서 쓴 작품이다. 방글라데시인들에게 타고르는 벵골의 자존심이자 벵골인이 정체성을 정의하는 문호이기 때문에 그가 서벵골 콜카타 사람이라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타고르가 가문에서 내려오는 그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한 10여 년간 그 벵골인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지금의 그게 타고르가 살았던 곳이 지금의 이제 방글라데시 쿨라주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고르가 죽기 전에는 이 방글라데시하고 인도하고 같은 나라였죠. 근데 이제 타고르가 죽고 나서 방글라데시가 인도로부터 이제 독립을 한 겁니다. 각기 다른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10여 년간 타고르가 10여 년간 가문에서 내려오는 그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는 방글라데시인데 그때 당시는 인도였다고 말이죠. 현재의 방글라데시 쿨라주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는 방글라데시인의 자랑을 넘어서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하다. 방글라데시 독립전쟁의 중요한 계기 중 하나가 파키스탄의 벵골로 탄압 정책에 따라 1967년 타고르의 작품을 국영 언론에서 다루는 걸 금지한 것이다. 비록 방글라데시 역사와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방글라데시인이 정신세계를 만든 중요한 인물이라 타고르가 죽고 인도와 방글라데시가 독립국가로 독립한 지 35년이나 지닌 1976년에 방글라데시에서 타고르 명예 시민권을 추수하기도 했고 타고르 박물관 8곳 중 5곳이 방글라데시에 있다는 겁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공적으로 영국에서는 1915년에 기사 자귀를 받았으나 1919년 암리차르 학살 사건에 대한 항의 뜻으로 자귀를 반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표작 기탄잘리에 수록된 시 중 생명의 흐름은 맷 하딩의 영상에 쓰인 파란의 가사로 사용되었다. 인도의 국가인 자나 가나 마나 방글라데시 국가인 아마로 쇼나르 박나는 그의 작품이다. 그래서 지금 인도의 국가가 이제 자나 가나 마나인데 이 인도의 국가를 이 타고르가 작사 작곡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국가인 아마르 쇼나르 박나도 타고르의 작품이라는 거죠. 인도의 독립운동가 마트마 칸디 마트마는 타고르가 지어준 별명이라는 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칸디 아시잖아요. 예, 언젠가 또 칸디를 한번 다뤄볼 겁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인도의 칸디 이름이 이제 마트마인데
이 마트라라는 이름을 타고로가 이제 지어줬다는 그런 설이 있다는 겁니다. 2003년 3월 바라티 대학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던 타고르의 노벨문학상 메달과 시계 등 일부 유품이 도난당했다. 경찰이 현상금까지 걸며 4년 넘게 수사했지만 결국 물건도 범인도 찾지 못한 채 2007년 수사를 종결지었다. 한편 스웨덴 노벨재단은 2004년에 메달 복제품을 만들어 인도 정부에 전달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2003년 3월 바라티 대학 박물관에 이제 타고르의 노벨 문학상 상장과 메달 시계 등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도난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 도난당한 후에 스웨덴 노벨 재단에서 다시 이제 2004년에 복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인도 정부에 이제 전달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훔쳐간 사람이 있을 텐데 이걸 누가 훔쳐간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이 훔쳐간 사람이 있을 텐데 이 훔쳐간 사람이 이제 시일이 100년이고 200년이고 흐른 다음에 그 훔쳐간 도둑놈의 후손들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 200년이나 300년 후에 나타나면 체포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뭐 무수한 세월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체포할 겁니까? 그러니까 200년이나 300년 후에 그 후손들이 우리 가문에 그 타고르 시인이 받았던 그 노벨문학상 메달이 진품이 있다. 진품을 보관하고 있다. 돈 얼마를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흥정하고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해례본이 경상도 어디에 배모씨라는 사람이 왜 훈민정음 해례본 진품을 내가 보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정부는 1조인지 2조인지 나에게 주지 않으면 나는 정부한테 이거를 증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200년이나 300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걸 훔쳐간 후손들이 200년이나 300년 후에 나타나가지고 우리 가문에 이 타고르가 받았던 노벨상 메달과 이 모든 이런 것이 상장 이런 것이 이제 우리 가문에 보관되어 있다. 인도 정부는 말이야, 정부는 나한테 이거를 가져가려면은, 1조나 2조나 내놔라. 이런 식이 이제 이렇게 흥정하는, 것으로 된 거죠, 이제. 그래서 녹화를 시작한 지가 지금 23분을 경과했거든요. 그래서 이 타고르는 어찌됐든 간에 그 인도의 시인이고 아시아 사람 최초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노벨상은 이제 다섯 개 부문이 있거든요. 문학 부문이 있고 평화, 그 다음에 의학, 과학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부문으로 상을 주는데 이 사람은 시를 써서 노벨상을 받았으니까 문학상이죠. 노벨 문학상인데 전체 노벨상을 통틀어서도 아시아의 최초고 문학상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아시아의 최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이름이 남는 사람이죠. 그리고 어찌됐든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런 아주 유력한 시인이니까 이 기탄잘리라는 시도 내가 이 기탄잘리라는 시를 시집을 서점에서 구입해가지고 맨 마지막 시간에 이 기탄잘리를 리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시작한 지가 24분인 경과했는데요. 비교적 타고로도 비교적 길지 않습니다. 길게 여기 나무 위키도 보면 길게 이 사람 인생에 관해서 길게 써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녹화를 한 지가 24분이 경과했는데 타고르 시인 첫 번째에는 이것으로 끝을 맺고
다음에는 그 타고르에 관해서 쓴 책, 그런 것들을 리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